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조금 색다른 걸 해볼 텐데, 내가 레고 창작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걸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도 있거든. 근데 이번에 레고는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분의 디자인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공유해볼까 해. 어떤 분인지 바로 소개해보면, 이번에 소개할 분은 바로 크리에이티비티 알토피아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대충 봐도 굉장히 멋진 3D 디자인을 보여주고 계시거든? 근데 이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좀 인상 깊게 본 디자인은 바로 포켓몬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해주셨더라고. 일단 가장 처음 보여주고 싶은 거는 꼬부기를 뭔가 실사화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뭔가 닌자 거북이 같기도 하고 내가 알던 꼬부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 보면 꼬부기뿐만 아니라 어니부기도 표현되어 있고, 이 피부 질감 표현된 디테일이 조금 소름이야. 진짜 실제로 포켓몬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리고 거부광까지 활용 정점으로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좀 메카닉스럽게도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 몸통을 보면 갑옷 디테일까지 표현되어 있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손에 원기옷 같은 것도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음은 꼬부기를 봤으니까 이제 이상해씨 봐야지. 아니 이상해씨 내가 알기로는 좀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아 좀 징그러운데? 이상해 풀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뭔가 파충류에서 근육맨이 됐어. 야 이거 닌자 거북이 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최종 버전인 이상해 꽃인데, 야 좀 예뻐졌다 이거는. 원래는 이상해 꽃이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설정인데, 이분은 두 발로 설 수 있게 좀 재디자인을 해주신 것 같아. 다음은 제일 궁금했던 파이리인데, 개인적으로 얘들아 내가 꼬부기 이상해씨 파이리 중에선 파이리를 제일 좋아하거든? 그 이유가 제일 귀여워서인데, 아 이거 조금 동심 파괴가 아닌가 이건. 하지만 리자드부터는 조금 내 취향이야. 리자드부터는 내가 멋있어서 좋아했거든? 요정도 디자인이면 만족. 바로 리자몽을 볼 텐데, 야 이거 거의 영혼이 드래곤급 아닌가 이 정도면. 와 씨. 하이리부터 리자드, 리자몽.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 리자몽은 배에서도 불이 나. 와 뒤에 배경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 다음 작품은 이제 썬더를 표현해 주셨는데, 뭔가 살짝 의인화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니 난 다른 것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꼬부기도 그랬지만 뭔가 실제로 포켓몬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무섭다. 근육 표현 봐봐. 와 요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썬더뿐만 아니라 프리저도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실제 포켓몬 원작 느낌을 살려준 느낌이네. 개인적으로는 썬더보다 프리저가 조금 끌리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했지? 난 이런 거 보면서 좀 나만의 레고 작품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 이게 원작의 캐릭터긴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살려서 만들어준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다음은 이제 썬더랑 프리저 있으면 파이어도 같이 나와줘야지. 근데 뭔가 프리저에 불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 요게 진짜 좀 파이어 같긴 하다. 뭔가 깃털이 불타는 느낌으로 굉장히 사실적이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 야 이거 실제로 이런 새 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은 이제 피츄인데, 이거 뭔가 햄스터에다가 염색한 느낌?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전기 스파크가 튀는 모습도 연출을 해주셨는데, 요 정도면 정말 실사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귀가 박쥐 날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난 개인적으로 이 털 한 올 한 올 표현된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이건 진짜 너무 귀엽다 표정이. 이거 혓바닥 표현된 것 봐. 와 피츄 봤으니까 피카츄 한번 봐줘야지. 야 이거는 피카츄가 왜 이렇게 전투적이야? 이 피카츄는 뭔가 전기뿐만 아니라 손에서 에너지파도 나갈 것 같아. 와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레고로 디자인을 할 때 요런 디자인들 참고해 나가면서 그냥 원작 디자인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참고만 해서 피카츄만 있어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피카츄가 갑옷을 입고 있다던가 새로운 기술을 쓸 수 있는 느낌의 디자인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야 근데 멋있긴 한데, 아 피카츄가 너무 세다. 야 이거는 나도 못 이길 것 같아. 아니 표정 봐봐.
무서워. 이 정도면 눈 이렇게 깔아야 될 것 같은 느낌. 다음 작품은 이제 토게피가 있는데, 야 얘는 너무 귀엽다. 토게피가 원래 원작에서도 되게 귀엽게 나오는 캐릭터라 과연 이분의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거의 원작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 아 토게피는 귀여워서 다행이다. 여기까지가 알토피아님의 포켓몬스터 라인이고, 이분이 포켓몬스터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만 조금 살펴볼게. 일단 좀 충격적이었던 게 손오공을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셨더라고. 내가 드래곤볼을 보긴 했는데 지금 드래곤볼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나온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 뭔가 인공지능 로봇 같은 느낌도 들고, 자세히 보니까 이 오공에 주황색 옷도 표현되어 있네. 난 다른 것보다 이 근육 재질이 기가 막힌 것 같아. 나도 이런 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나? 근데 이분이 진짜 재밌는 게 방금 손오공처럼 그냥 원작 캐릭터를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만든 게 아니고 얘처럼 프리저랑 베지터를 퓨전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 난 이런 생각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데, 솔직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로봇들이 합체를 자주 하니까 나처럼 이제 개조할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이잖아. 난 사람을 이렇게 퓨전해서 디자인해줄 줄은 생각을 못했어.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아이언맨도 정말 기똥차게 디자인을 해주셨거든. 뭔가 원래 있는 아이언맨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사람 느낌이 나진 않네. 와 이건 또 멋있다. 이건 완전 메카닉스럽다. 야 얘는 좀 이 코가 있으니까 사람 느낌이 나다가 얘는 진짜 완전 근본 아이언맨 느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제일 멋있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아 여튼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언맨 뿐만 아니라 타노스랑 아이언맨을 퓨전을 해버렸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또 영감을 받는 거야. 진정한 타노스를 만들어서 타노스가 타는 아이언맨 같은. 솔직히 이건 원작에 있기는 한데 그 디자인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줬다는 게 와 굉장히 본받을 점인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그래서 보면 진짜 웃긴 게 이번에는 꼬북이랑 프리저를 퓨전을 했는데, 아니 사람과 사람을 퓨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포켓몬이랑 프리저랑 퓨전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 요런 점에서 내가 또 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엔 팬텀이랑 베놈을 퓨전을 해주셨어. 야 근데 이 이빨 표현 봐봐. 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 실제로 귀신의 집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놀라 다 자빠질 것 같은데 베놈 표현력이 기가 막혀. 와 진짜 소름돋아 소름돋아. 누가 봐도 베놈이랑 팬텀이랑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와 또 요런 거 한번 봐줘야지. 루피랑 조로. 루피가 한 40년 늙은 느낌이긴 한데 야 무시무시해. 솔직히 해적왕 포스면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해적왕인데 야 씨. 뭔가 자세히 보니까 꽃도 달려있고 아 조금 무섭다 진짜. 다음은 비루스인데 알토피아님 작품 중에서는 가장 원작에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하는 작품이야. 진짜 원작에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손으로 가져온 느낌이랄까? 비루스가 실제로 우리 세상에 있으면은 요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보니까 솔직히 고양이가 조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요런 거는 조금 온화하게 표현이 됐네. 야 이거는 원작이랑 진짜 똑같다. 근데 이거는 또 무서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진마다 지금 느낌이 다 달라. 이건 진짜 의인화를 조금 강하게 한 비루스 느낌이고 얘는 조금 원작의 느낌을 살려준 것 같은 느낌? 다음은 이제 최근에 좀 요런 디자인을 밀고 계신 것 같은데 타노스의 로열 블랙 에디션이래. 야 근데 이거는 뭔가 타노스가 중세 기사였으면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데 이 갑옷 디테일이 야 기가 막혀. 눈빛도 좀 무섭고 야 근데 진짜 갑옷이 눈 들어가게 한다. 와 타노스뿐만 아니라 헐크도 기가 막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헐크는 갑옷도 갑옷인데 이게 근육이 야 장난이 아니네. 이런 근육 너무 멋있다. 최근에는 이제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분명히 왕일 거야. 요 정도 화려함이면 야 진짜 야 요런 생각까지 한다고? 뭔가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예쁘다 여튼. 다음은 이제 드래곤볼의 신용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
입에서 불 나오는 것 봐봐. 진짜 뜨거울 것 같아. 아니 진짜 좀 디자인을 굉장히 참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드래곤 얼굴 앞근육 표현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거든? 진짜 보면 볼수록 좀 존경스럽다, 요 정도는. 그리고 이제 프리저도 한번 볼 텐데, 아니 난 퓨전을 먼저 봐가지고 프리저가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또 기통차게 만들어주셨네. 뭔가 이미 원작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자기만의 느낌대로 만드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무섭긴 한데. 여튼 마지막은 이제 배트맨 한번 보고 갈 텐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 살짝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배트맨의 디자인도 있고 원작 느낌을 살려준 배트맨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 근데 배트맨은 뭘 해도 예쁘긴 하다. 역대급으로 뭐 예쁘네 진짜. 여튼 오늘은 크리에이티비티 알토피아님의 작품을 알아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난 사실 레고가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포켓몬과 사람을 퓨전한 디자인을 봤을 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참고할 부분인 것 같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랑 몬스터를 합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참신했어. 그냥 디자인 구경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알토피아님께 멋진 작품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해. 그럼 난 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